네,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볼까요? 네. 1. 그이 쿠이 땅 또는 쿠이 땅 3. 서쪽 땅. 서쪽의 땅은 구이, 휘, 위 땅이었다. 이 발췌문은 인간의 조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조국의 지명은 서부의 땅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트로아노 원고는 미국에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서양의 땅은 미국의 서쪽에 있다는 것, 인류의 조국이 미국의 서쪽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많은 기록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땅 쿠이, 퀴는 죽은 영혼들의 땅을 의미합니다. 확장된 의미를 지닌 이집트 카, 카는 마약 쿠이, 마약 퀴에서 나왔습니다. 고대에 신은 신을 의미하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의미하므로 원고에 언급된 신들의 조국은 더 나아가 인간의 조국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이집트 학자 가드너 윌킨슨 경은 자신의 저서 예절과 관습 제3권 7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야어에 따르면 쿠이랜드, 휘랜드 또는 쿠이의 땅은 신들과 인간의 어머니인 마야 여신의 탄생지였습니다. 그런데 추출인은 공동입니다. 추출인은 공동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해보세요. E that are land of Kui or Kui land, sun lands of the lands of the west were the land of Kui. This extract is the most important passage known referring to the motherland of man. For it has already been shown that the geographical name of the motherland of man was the lands of the west, and as the Troano manuscript was written in America, it also shows that the lands of the west lay to the west of America. Many records will be brought forward confirming the fact that the motherland of man lay to the west of America. America. That land of Kui means the land of departed souls. The Egyptian call with its extended meaning comes out of the Maya Kui. In ancient times, God did not mean the deity. It referred to the soul of a departed one, thus the motherland of the gods mentioned in the manuscript means by extension the motherland of man. Sir Gardner Wilkinson, the great Egyptologist, in his book Manners and Customs, volume 3, page 70, says Kui land or the land of Kui, according to the Maya language, was the birthplace of the goddess Maya, the mother of the gods and of man. Extract are by the way is Paul.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야지. 졸리네. 갑자기 엄청 졸리네, 이것도. 번치로 가갖고, 예. 아우, 엄청 졸렸었네. 1마거 2 괴디 或 괴디 3 西부大地 西方的土地是回国. 这段摘录是已知的提及人类祖国的最重要的段落，因为已经表明人类祖国的地名是西方之地，而且由于特罗阿诺手稿是在美国写成的，它也表明西部土地位于美国西部。 许多记录将被提出，证实人类的祖国位于美洲西部这一事实。 魁那国就是亡魂之地。埃及的喀及其扩展含义来自玛雅魁，在古代，神并不是指神灵，它指的是已故者的灵魂。
因此手稿中提到的诸神的祖国为而广之就是人类的祖国。伟大的埃及古物学家加德纳·威尔金森爵士在他的著作《礼仪与习俗》第三卷第七十页中说道，根据玛雅语，魁地或魁之地是众神和人类之母玛雅女神的出生地。顺便说一句，摘录二世扣。摘二世扣，耶。在这，콩알 점과 원은 같은 것이다. 점과 원 이것을 위에서 보면 저쪽 원뿔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요게 아마 창자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원시이 복희시 355 5524년 더하기 12년이면 하여튼 5500 12년, 그러면 34년, 뭐, 그렇게 되겠죠. 5534년. 에? 하고, 이제, 신농시 3515, 3000, 3515, 신농시는 3050 해서 3000년에다가 2024년을 더하면 5024년이다, 이거야. 에. 신농시 순천자 흥 대한나라 향 하두 셋넷단엿 3456 생사초월 동초 환기 8937년과 2022년 3월 이렇게 해서 단정하기 그랬다는 것이죠. 일지무시일석삼극 예 무진봉천일렬칠일이일삼 일적식의무개화삼 천이삼지삼 2, 3, 2, 3, 6, 6, 7, 8, 9 운, 3, 4, 성, 안, 5, 7, 1 묘연만앙만예형연부동본본심본태양학명인중천지일 일종오종일이라 일종오종일이야. 끝이 없어. 너희들이 죽는다 해도 모두가 죽는다 해도 끝없이 나가는 생명이 있다. 끝없이 나가는 영혼이 있다. 예. 삼일이니여 사유시라도 오지파허라. 삼일이니여 사유시라도 오지파허라. 삼일이니여 사유시라도 오지파허라. 예, 해서. 예, 삼일이니여 사유시라도 오지파허라. 예, 삼일이니여 사유시하더라도 오지파라. 삼일이니여 사유시라도 오지파허라. 3456 셋넷단엿 동초다. 생사초월 동초다. 예, 그러한 정신으로 이 주구별을 마감할 수 있도록. 예, 좋아요. 후후! 정신! 후후후!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적극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후후! 으로! 오늘의 주인공, 예.
영적 황제신, 황제 뻐꾸기, 황제 뻐꾸기 아저씨, 영적 황제신, 특급 기술자. 예, 이렇게 해서, 예, 오늘 또, 땀 흘리며 일하고, 땀 흘려 생각하고, 땀 흘려, 예, 정신적 노동을 한다. 정신적 노동은 무엇이냐? 항상 헛생각하지 않고, 늘, 예, 늘, 뭡니까? 몸을 가지고, 예, 엄청나게, 예, 밝게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노동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예, 영적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예, 맑아야 하는데, 주변에 물질 세계가 있으므로 물질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갈등을 밝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극도의 노동이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예, 몸과 마음은 상극이다. 원래 상극, 서로 상극인데, 예,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만으로라도 완전히 같았을 때, 근데 실제로는 마음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착한 나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래도 착한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착한 나무와 더불어 좋아요. 예, 우리가 착한 나무에서 배울 게 너무 많다. 많이 배워야 한다. 하늘을 향한 항상 경천행지 사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예, 예, 나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좋아요. 후후! 후후후! 바로! 예. 예, 이 지하철을 짓는데, 예, 1800억 정도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1800억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이 채를 예, 제대로 활용해서, 예, 특급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민족이 이 지구별을 제대로 광채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몸이 불편한 노약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승강기를 이용하시고,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행하여 손을 잡고 타십시오. Elderly is advised to use the elevator. Children should be held by the hands of the accompanying adults. 예,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For your safety,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 below. 네. 그러고, don't lean on the escalator. 예, 에스컬레이터에 기대지 마세요. 네, 좋아요. 후후! 으로! 예. 예, 한국문인협회, 예, 시서와 문예진흥위원으로서 이창원, 세계 시인이 오늘도, 예, 특급 대한민국을 만들고, 예, 이 지구별에, 융합통일을 위해서 12년 이내에 융합통일을 위해서 시서와 문예진흥 촉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염원, 기원, 기도, 시행, 기회, 통합, 융합을 위해서 오늘이 홀수 7일이니까 Summer Bruce Wilson, 但是想要的生活都需要钱先规则吧嗯正正啊嗯嗯咱这做先者一定要好好赚钱嗯能做医生能够用钱嗯 汉瑞，嗯，汉瑞，嗯，中年的，时候，实在的多了，什么都可以放弃，唯独不能，放弃赚钱的能力，大数一例啊，来比出来，破模拟。 But the right you want needs money. You must earn money on your knees before you can stand here to make choices. You must make good many times when you can use money to defend your dignity. You can give up everything except the ability to make the money. Make uncle quotations.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후후! 바로! 네. 고맙습니다. 이창원 법섭류 세계 시인, 세계시 어지리니 시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 화두가 걸린 시다. 화두가 걸린 시를 우리가 동초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동민초시다. 그런데 이걸 동초시 원래는 동시 동민주시를 쓰기 위해서 했는데 참 동민주시를 쓰는 게 한계가 있더라. 따라서 그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3456이라고 하는 생사초월이라고 하는 숫자를 닮으로서 그게 동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시를 지어봤자 당신들이 아무리 시를 지어봤자 생사초월을 할 수가 없다. 생사초월을 할 수가 없다.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고 문자로서는 어느 도단이다. 같이 전도다.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항을 느껴서 결국 동초시 동민초시 동초시를 쓰게 되었고 먼저 시를 쓰기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도록 생사초월을 하면서 살게 되면 그걸 앞에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표시에 있어서도 숫자를 표시하는데 거기에 초월하기 위해서는 융합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역시대에서는 융합정신으로 가야만이 세상이 풀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인간만의 생각으로는. 따라서 이 천인합발의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동초시 삼사오륙이다. 생사초월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제 그런 생사초월의 동초시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예, 나레이터로 나갑니다. 나레이터, 한국의 데이터 시장 저게 날라라라라라라라 사람아 사람아 이게 세 번째 시집이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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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석 시인 사무실 앞에 네. 다라라라라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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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날씨가 쌀쌀하죠. 네, 마이너스 5도 정도 된다. 그 바람이 부니까 더욱 춥게 느껴져요.